247번 복귀에 당항식 fx를 x-2 곱하기 x-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일 때 라고 했어요. 자, 뭐 세워야 돼? 자동적으로 뭐부터 해라고 선생님? 방등식 시뿔려 fx는 x-2 곱하기 x-5 복수 나 알아 몰라? 몰라요. 모른다. 모른 작자? qx. 그 다음 나머지 얼마? 3x 플러스 1. 오케이. 만약에 문제에서 몫을 QX, Q 프라임 X 이렇게 설정했으면 그걸로 잡아야 돼? 네. 알겠죠? 몫을 예를 들면 뭐 AX라고 하자. 이러면 AX로 해야 돼? 네. 알겠죠? 아니면 헷갈려. 네.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식 뭐를 나눴을 때? 다음식 뭐? F 얼마? X 플러스 X 플러스 4. 가로 아래 숫자가 지금 다음식이 나왔다?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기억나? 네. 어? 요거를 뭘로 나눴을 때? x-1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예요? q 프라임 x라고 나머지 얼마?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아래로 찌그러보면 됐어요? 네. 첫 번째 식에서 뽑을 수 있는 나머지 정의가 있어 보이네요? 네. 그렇죠. 나머지 정의 자연스럽게 써보면 f 얼마일 때? f2일 때 맞아요? 네. f2일 때 얘는 제로될 것이고 얼마 나와? 7. 오케이. 그 다음 f 얼마일 때? f5일 때 얼마 나와? 16. 16이죠.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지금 뭐예요? 우리가 쓸 조건들은 뭐예요? F2일 때, F5일 때죠. 네. 맞아요? 그래서 X가 2일 때, Y가 5일, X가 5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왜 안 돼요? F, X 플러스 4라고 했었거든. 그럼 여기 X가 2일 때니까 2는 F6 돼버리고 X가 F가 5일 때니까 X 대신 5 넣어버리면 F9일 때니까 찾을 수가 있어? 없어? 없지?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? 뭘 생각해라? 얘를 뭘로 만들라? 얘나? 얘로 만드는 x 값을 찾으라 그랬어? 네. 맞죠? 그죠? 어렵게 네. 생각하지 마시고, 그럼 x가 얼마일 때? 첫 번째, x가 얼마일 때? 마이너스 2일 때. 맞아요? 네. 맞아요?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계산해서 넣어볼 걸, 이거를 계산하면 블라블라를 생각해 봤더니만, 어머 세상에,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정리를 쓴 건데, 이게 나머지인데, q 프라임 x가,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넣으니까 사라져, 안 사라져? 안 아. 사라져?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사라지지. 그치? 그럼 q 프라임 x가 살아있으면 알 찾을 수 있어 없어? 없죠. 얘 쓸 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얘는 없다 지금. 됐어요? 네. 두 번째 f가 5로 만드는 값을 찾으려면 얘랑 x가 얼마일 때? 1일 때죠. x가 1일 때니까 x가 1일 때를 넣어보면 어머 세상에! 얘 사라져 안 사라져? 사라져요. 사라지지. 사라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? x가 1일 때를 넣으니까 f 1 플러스 4는 0 플러스 r 나오겠죠. 이해 갑니까? 그럼 R은 얘라는 얘기니까 얘 F5지. F5값은 얼마? 16이었으니까 R값은 얼마? 16 나와. 이해 가능한가? 가요. 간단하지? 네. 그쵸? 얘를 얘로 만들 조건식은 얘하고 얘니까 얘를 이용하자. 얘를 이용하려고 생각해봤더니만 제발 흔히들 하는 실수 X가 2일 때 X가 5일 때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얘 자체를 얘로 만들어야 되니까 X가 얼마일 때? 마이너스 2일 때와 X가 얼마일 때? 1일 때를 생각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라는 거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그리고 Q 프라임 X가 R을 구하기 위해서 짜증난 거니까 얘를 없애주는 숫자를 찾자.